그다음에 이제 화폐와 금융. 이건 이제 전문 분야입니다. 제가 원래 이쪽 분야라서. 근데 우리가 약하죠. 우리나라 뭐 기축통화 꿈도 못 꾸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강연 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나옵니다. 제가 요 파일은 다 드릴 거니까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 시간짜리 강연이 있어요. 어쨌든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 아니 전쟁 때문에 화폐 제도가 완전 엉망진창이 됐죠. 그 전에는 이제 브리티시 파운드가 기축통화였는데 그래서 브레튼 우드 협정으로 금태환 달러가 국제 통화가 됐고 그러다가 이제 1971년 닉슨의 불태환으로 불안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고 그렇게 된 거는 이제 사우디 원유 거래가 이제 중심이 됐는데 저는 원래 뉴욕 혹은 런던에서 이런 걸 했습니다. 스크린 보고 막 선물 거래하는 게 제 전공 분야였거든요. 그거 좀 알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한때는 송도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에서 금융공학 연구소장도 했습니다. 제 전문이 금융공학입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 선물 옵션 투자 뭐 이런 거 전문입니다. 팍스넷이라고 하는 증권 정보 인터넷 기업을 제가 창업을 해갖고 한 4년 경영했고요. 어쨌든 이제 브레튼 우즈에서 새로운 금융지서가 생기죠. 환율은 고정. 그다음에 달러는 금의 고정. 그러다가 이제 닉슨 쇼크 때 야 이제 금을 더 이상 못 주겠어. 막어. 그래갖고 이제 그 대신 스위프트라고 하는 국제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거래해. 그러니까 금이 불태환되니까 사람들이 미국 달러를 안 믿기 시작하니까 스위프트라는 그 망을 장악해갖고 여기로만 통해.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닉슨과 키신저가 파이자를 만나갖고 야 사우디는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해. 이게 이제 새로운 기축통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달러 가치가 폭락하죠. 금과 비교해서. 금이 그때 몇 달, 30달러에는 32달러에서 지금 최근에 20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달러를 갖고 있지 말고 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갑자기 야, 러시아는 스위프트 쓰지 마. 그러니까 스위프트에 돈이 많이 있었거든요. 달러. 미국 국제은행에. 근데 완전히 갑자기 어느 날 털린 거예요. 그 엄청 쇼크죠. 야, 그 기축통화하고 스위프트가 세긴 세구나. 근데 많은 나라가 생각하기를 야, 저거 미국한테 잘못 보이면 돈이 다 털리네. 은행에 있어도 내 돈이 아니네. 다른 대안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전 미국의 실패를 실수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하면 미국의 달러 패권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인도하고 만나고 사우디가 중국이 러시아 만나고 야 우리 이제 달러 말고 딴 것도 좀 대안 마련하자. 그래서 유안화로 이제 유로 원화를 결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브라질과 아랍까지도 이제 유안화를 쓰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안화가 국제 기축통화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달러가 약세되는 건 맞죠. 그래서 스위프트와 경쟁하고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중국에서는 CIPS라는 걸 만듭니다. 국제 은행 간 결제 시스템입니다. 러시아는 SPFS라는 걸 만들어요. 야, 우리도 지금 스위프트에 들어가면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만들자. 꽤 됐어요, 만든 지. 한 5년, 5년 됐죠. 그래서 중국은 CBDC라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갖고 블록체인 기술 이용해갖고 암호화폐처럼 이제 위안화를 거래해갖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지갑을 줘갖고 스위프트 필요 없이 은행도 필요 없이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든 게 중국의 CBDC입니다. 그래갖고 이걸 이용해서 중국의 그 패권 그 기축통화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은 영향 줄 거야. 왜냐하면 기축통화가 되려면 일단 미국의 예를 보듯이 금융을 완전히 자유화해야 돼요. 입금 출금을 완전히 풀어줘야 돼요. 근데 중국은 출금을 엄청 막고 있거든. 요새도 시끄럽죠 아주. 그다음에 기축통화가 되려면 세계 시장에 돈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엄청나게 많고 수출을 작아야 돼요. 미국이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수출을 더 많이 해갖고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무슨 기축통화를 하겠다는 거 실패할 거다. 그러니까 미국은 흔들려. 중국은 안 될 것 같아. 그럼 대한민국에 한번 해볼까? 지금 황당하죠. 황당하게 생각하시는데 길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자, 한국은 화폐 패권이 약하죠. 심지어는
뉴질랜드보다 약해요. 저 어디 스위스에 호텔 가면 뭐 달러 뭐 예나 뭐 다 나오고 뉴질랜드 나오는데 한국은 없어. 안 바꿔줘. 우리나라가 국제화하는 걸 굉장히 게을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틈새적인 니시마켓의 국제통화 헤게모니를 한번 만들어보자. 예를 들면 스위스식 강세통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달러를 갖고 있으면 약세야. 1년에 막 5%씩 가치가 떨어져. 지난 100년 동안 95% 화폐 가치가 떨어졌어. 그럼 딴 거 뭐 갖고 있지? 금은 갖고 있기 불편해. 브라질은 1년에 막 3년 사이에 화폐 가치가 80% 날아갔어. 터키도 그래. 아르헨티나는 95% 날아갔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을 월급 받으면 바로 달러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달러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전 세계가 그걸 다 원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바꿨다가 또 망하고 뭐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서 수요가 가장 큰 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통화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국제통화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이거는 바로 글로벌 기축통화가 됩니다. 미국이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인민들이 원해요. 다 월급 받아갖고 지금 가치가 보존되는 돈에 보관하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중국은 하고 싶은데 못해. 그래서 제가 저는 원래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문가니까 스위스의 전략. 스위스는 달러에 비해서 지난 30년간 달러 가치 4배가 올랐습니다.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전략을 써왔어요. 왜 그랬냐? 수출을 더 하려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야 돼. 인플레이션을 늘리면 세금을 그것도 세금이니까 세금을 들고 넣어도 돼. 국가 부채가 좀 줄어들어 실질 가치가. 그러니까 재정도 늘리고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화폐를 계속 풀었더니 어쨌든 화폐 가치가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97%가 날아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파라다임 시프트 해갖고 야 강세 통화 한번 해보자. 우리도 싫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재경부 관료들. 이런 걸 연구해 주시라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스위스가 왜 잘 사냐. 걔네들은 강세통화라니까 전 세계에서 막 스위스 돈을 갖고 있어. 그 화폐 발행에도 전 세계 사람들이 막 가져가. 그러니까 국내 인플레이션도 안 일어나. 그리고 스위스 프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점점 부자가 돼. 그러니까 자꾸 저축을 해. 그러니까 강세통화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걸 잘 연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서울대에서 좀 해 주셔야지. 제가 연구 과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우리 저 공무원들한테 야 이것도 연구해보자. 우리 안 해봤지만. 그러면 뭐 노멀 사이언스는 재미없잖아. 그럼 마이크로 하잖아. 우리 파라다임 시프트 되는 연구 과제 한번 해보자. 혼자 한번 하기 어려우니까 인문대 사회대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 모여서 해보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개발하면 대박납니다. 그리고 진짜 패권 국가 돼. 왜냐면 기축통화까지 가지니까. 어렵지만 니치 마켓. 마켓 시어 한 5% 10%만 가져가자는 거죠. 그러면 시니어리지라는 게 생기는 거 아시죠? 돈 찍으면 그게 수출한 거 똑같아. 지폐 100불짜리 찍는데 0.3불밖에 안 들거든요. 그걸 찍어갖고 전 세계에 뿌리잖아요. 달러를. 근데 이거는 암호화폐로 지갑에다 뿌려주면 돼, 그냥. 스마트폰으로 야, 우리 100만원, 1000만원, 뭐 1억원 만들었으니까 너 지금 보관하고 있어. 화폐 발행해도 괜찮습니다. 증발해도. 그게 바로 강세통화의 강점이에요. 전 세계에 이거 할 수 있는 데는 지금은 스위스가 조금 하는데 스위스는 약하잖아. 문화적 영향력, 군사적 영향력이 우리보다 작잖아요. 그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이건 파라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돼. 국민적인, 국가적인.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 잘하고 군사 잘하고 경제 기술도 잘해. 그다음에 화폐 금융은 잘하는데 아, 못하지만 찬스가 있어.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이제 제도 사상 철학. 이게 인문대 사회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이건 진짜 형편없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돈을 안 주죠. 왜냐하면 국가 발전에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돼. 제도와 사상과 철학을 뭐 잘 하셨나? 여기 교수님들이 하신 분들 물론 많으시지만 충분히 그 국가나 공무원들이 인식하기에 넉넉하지 않았다.
취약하죠. 나태했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기 아 이제 할 일이 많아. 엄청 많아. 왜냐하면 제도와 사상과 철학이 취약하면 패권 국가가 되기 전에 망합니다. 사례를 드려드릴게요. 일본의 명치유신이 성공한 이유는 이런 후쿠자와 유키지 같은 사상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말고도 많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런 대문명론 같은 책을 써갖고 58년도에 뭐 난숙, 난학숙 이 네덜란드를 연구하는 학교란 뜻입니다. 1870년에 문명론 이런 걸 만들어갖고 야 우리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이자.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교육시켜갖고 명치유신을 성공시키죠. 일본이 근데 왜 망했냐. 제도와 철학과 사상이 빈곤했어요. 탁 치고 부국강병밖에 생각 안 했어. 그냥 유럽을 배워. 그리고 정신은 그냥 우리 그 신도 그냥 유지해. 천황. 그러니까 뭔가 언밸런스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배우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우린 제국주의니까 우리도 딴 나라 침략해야 돼. 식민지 경영해야 돼. 그러니까 남들이 안 배우니까 망하는 거죠. 미국을 그러다 공격하고 아시아를 다 공격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헤게모니를 추구하고 있죠. 대국 굴기. 뭐 1대1로. 저는 이거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도와 철학과 사상이 너무 형편없어. 이것도 닥치고 부국강병밖에 생각 안 해. 인권 무시, 민주제도 무시, 타국을 무력 침공.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따라하지 않는데 이게 헤게모니가 아니잖아요. 그죠? 헤게모니는 딴 나라가 자발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중국의 이런 걸 누가 자발적으로 따라하겠습니까? 결코 중국은 헤게모니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왜 헤게모니를 갔냐? 건국 철학이 대단하잖아요. 천부인권, 종교의 자유, 민주제도. 세계 최초로 민주공화국을 설립하고 마그나 카르타는 영국에서 나왔지만 독립정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죠. 그래갖고 이제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펜실베이니아에서 독자적인 헌법을 만듭니다. 차터 오브 프리빌리지라는 거죠. 독립국가의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윌리엄 펜이 만든 펜실바니아 개념이 확대돼갖고 미국이 현대 세계를 발명했다. 대한민국도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자유, 민주, 인권, 민주제도. 그래갖고 아직도 모델로 쓰이더라고. 케이커 오트밀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미국 가서 유학하신 분들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 집회에 이 사상가들이 있어요.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플랭클린. 그게 바로 미국의 헤게모니. 이걸 배우고 싶어 해, 전 세계가. 그죠? 그게 헤게모니죠. 근데 우리나라도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삼성의 이병철 회장, LG의 구인회 회장, 효성의 조홍재 회장님, 이 네 분이 저 진주에 있는 천의 지수 진주 초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 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식민지 시대에 농촌 사회에 1920년대 초등학교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한 100년 후에 전 세계 막 5대 기업 반도체 최고 기업, 배터리 최고 기업 여기에 헤드가 됐어. 이게 도대체 왜 가능했을까? 여기엔 사상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없이 됐겠어요? 그럼 이분들이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가졌을까요? 여기 공부하시는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 계실 텐데 인문학. 이게 인문학이잖아요. 그죠? 혹시 이 사람들이 가진 사상이 뭘까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어떤 심성이었을까요? 이분들이 대답하실 분. 제가 이제 이걸 좀 연구했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그룹에 처음 들어갔더니 인재제일, 사업부국, 그다음에 뭐더라? 딱 세 개를 딱 걸어놓으셨더라고. 근데 일반적인 서양 기업들은 그렇게 안 해요. 사업으로 무슨 보국을 해? 그냥 돈이나 벌지. 인재 제일, 합리 추구. 그 딱 세 개 슬로건이 방마다 걸려 있었어요. 이 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 인재 제일, 합리 추구, 사업 보국. 이게 저는 제 책에도 썼는데 이게 단군의 홍익사상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명 조식 선생의 사상이 그거예요. 바로 경상우도죠. 지리산 밑에. 남명 조식 선생의 다 후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바로 진주. 섬진강 하류. 그죠? 거기가 남명 조식의 약간 기독, 그러니까 유교 사상 중에서 독특한 의로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벼슬에 안 나가지만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하고 실용적인 일을 하겠다. 그래갖고 벼슬에 나간 사람 별로 없는데 임진왜란 의병장의 태반이 남명 조식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칼을 찬 유교인이라고, 그 유학자라고 얘기하죠. 전 그게 면면이 내려와서 삼성과 LG의 정신과 사상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제 가설입니다. 아직은 프리 사이언스야. 노멀 사이언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연구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집회에 일본과 미국은 사상과 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신사임당 선생님에 제가 존경하지만 율곡 선생님, 또 누군가 이황 선생님 같은 유교 학자들이 들어있어. 대한민국은 거의 상관없죠.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배웠나요? 뭘 본받나요? 이 사람들한테. 뭐 약간은 영향 받겠지만 이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하고 대한민국하고 별 상관 없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대한제국 조선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 집회에서 사람들이 뭘 보라고. 사상과 철학자를 놓으셔야지. 그래서 이승만, 김구, 박정희, 김대중, 이병철, 정주영 같은 사람을 우리 집회에 넣는 게 바로 우리나라가 패권 국가가 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 되나요? 그래서 이제 파라다임 시프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사상과 철학과 제도가 너무 형편없던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게 없었다면 우리가 세계 유일하게 선진국이 불과 한 70년 만에 되는 건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저는 파라다임 시프트 중에 하나가 1979년도 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부가가치세를 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피벗 포인트였다고 생각해요. 관치 경제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갔지만 그거에 대한 반발로 때문에 이제 부마 사태와 돌아가셨다는 설도 있어요. 또 하나는 전두환 대통령이 1987년도에 평화적으로 군부적 권력을 이양했다. 이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군부 정권 일단 잡으면 끝까지 가. 태국이 그렇고 뭐 지금 뭐 가다피가 그렇고 대부분 다 그렇죠. 혁명 일어나가 전쟁 일어나지 않으면. 근데 이것도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하면 제가 너무 지나친 우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리지널 진보입니다. 오리지널 좌파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금융실명제, 위대한 파라다임 시프트. 이게 제도의 파라다임 시프트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필요한 파라다임 시프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한미 FTA.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거 반대한 사람들 무지 많았죠. 서울대 교수님들 막 저 연판장에다 쓰셨는데 이분이 본인의 전통 노선과 다르게 했다는 건 대단한 파라다임 시프트입니다. 한미 FTA 때문에 FTA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 있었죠. 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그러는데 인구 규모와 영향력의 확대. 자 그럼 우리가 문화도 세. 군산 엄청 세. 경제기술도 강해. 화폐금융도 이제 한번 맞짱 떠볼 찬스가 있을지 몰라. 그 다음에 제도 사상 철학도 이제부터 인문대 사회대에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인구 규모와 영향력. 이거는 야 인구 5천만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 기술이 우리나라 경쟁력이 얼마 있는지가 호주에서 나온 건데 ASPI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우리 아시아 연구소도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좋은데 이런 데이터 관리. 그래서 이제 이 표가 재밌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디펜스 스페이스 로보틱스에 대해서 뭐 한 5위쯤 해요. 미국이 대개 1, 2, 미국, 중국이 1, 2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국도 좀 있고 독일도 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약간 정확. 또는 떨어져요. 실 왜 떨어지냐면 이거는 리서치 페이퍼 발표한 것만 갖고 분석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리서치도 좀 하지만 우리는 실제 제조가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가 이 여기서는 약간 저평가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한 3등은 되는 것 같아. 디펜스하고 스페이스하고 로보틱스에서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텍도 한 4등쯤 하는데 이거는 한 4등, 5등 될 거예요. 그다음에 퀀텀 컴퓨터가 좀 약하고 에너지하고 이제 에너지도 우리가 슈퍼 캐패시티는 좀 센데 어쨌든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재밌어요. 이거 자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이거는 재료공학, 재료도 세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게 이제 미래의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그 인더스트리의 어떤 경쟁력인데 이게 앞으로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는 이 그림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게 뭐냐면 인력이에요. 인력. 원래 이런 최첨단 산업은 이 인력과 기술과 R&D 인력이 중요한데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 이제 폭이 그 사람 수입니다. 중국에서도 공부하지만 미국으로 엄청나게 가서 공부한 다음에 직장을 또 미국에서 많이 얻고 이 그림이에요.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좀 적지만 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 인도에서도 많이 오죠. 그래갖고 많이 가르쳐.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을 직장도 많이 만들어줘. 그러니까 세겠죠. 당연히. 근데 한국은 조금 해. 물론 일본은 더 작아요. 우리가. 일본이 압도적으로 우리보다 작습니다.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 김 교수님은 일본 공부하셨잖아요. 왜 그런지 좀 연구해 주셔야 되는데 한국이 더 세더라고요. 한국은 미국에 좀 공부하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약간 국제적인 게 약해요. 너무 약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공부하고 많이 더 우리가 끌어들여야 돼. 이 각 분야별로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 보면 야 인구가 작으니까 이거 연구 인력이 너무 작고 세계 각국에 퍼져나가서 공부도 잘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언더그레이 그러니까 학부 그다음에 이건 근제 이거 석박사 과정 그다음에 직업을 어떻게 갖느냐 이게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 지금은 노동력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인텔리전트잖아요, 그죠? 노동 가치설이 아니라 기술 가치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니까 만약에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만약에 10년 후에 삼성과 LG와 현대가 도저히 한국에서 못하겠다. 비즈니스. 외국으로 이전할래. 그럼 이유가 뭘까요? 전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 감옥에 막 집어넣고 반도체 지금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더니 뭐 세금을 뭐 10조씩이나 내라고 그러고 상속세를 그런 것도 괴롭죠. 그죠? 상속세일까? 상속세도 너무 심하죠. 거의 한 55% 냅니다. 그 다음에 규제 엄청나게 많죠. 인건비 점점 올라가죠. 근데 전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연구 인력과 간부가 너무 부족해서 이제 도저히 삼성과 현대가 LG가 한국에서 본사 못하겠다. 외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미 나오고 있어요. 노동력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연구 인력이 없어. 그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대학도 지금 반으로 줄이시고 계시잖아. 계시나? 교수님은 안 줄이고 이제 학생만 주나? 어쨌든. 네? 아, 느리셨어요? 우리 또래는 100만 명 태어나는데 지금 작년에 25만 명 태어나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제는 삼성과 현대가 못 견딜지 몰라요. 딴 문제가 아니라 인력이 없어. R&D 인력이 제일 중요하고 관리 인력이 중요한데. 그 제가 이제 인구 쪽에도 좀 봤는데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지만 작년에 25만, 그 전에 26만, 그 전에 27만, 0.78이라고 하는 아주 인류 역사상 최초의 출산율. 그러니까 사보타지 하는 거죠. 젊은이들이. 근데 이게 제가 계속 이건 제가 딴 통계 잘 안 믿어 갖고 저는 다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니까 20세 이하가 한 2050년쯤 되면 337만 명. 거의 그의 10배가 65세 이상입니다. 어린애들의 10배가 노인이야. 애들의 10배. 무시무시한 세상. 이걸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이런 나라는 삼성이 탈출합니다. 여기 못 견뎌. 현대도 탈출해. LG도 탈출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군인수. 지금 우리가 60만을 간신히 50만쯤 줄었거든요. 근데 5년 후에 40만 이상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단순 계산에도.
왜냐하면 뭐 50대, 60대한테 직업군인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리고 18개월 하니까 1년에 지금 10만 명 군대 갈 수 있거든요. 25만 명 태어났으니까 그중에 반은 13만 명이 남자면 부적응자폐면 10만 명만 갈 수 있어요. 군대. 1년 반이니까 15만 명이 사병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교나 하사관도 뭐 40대, 50대 하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도 젊어야 돼. 그럼 30만 유지하기 빠듯합니다. 근데 우리는 해군하고 공군은 무조건 5만 명 이하로 되면 비행기 있어도 안 나가. 배 있어도 못 해. 그러면 지금 50만 육군이 지금 20만 이하로 줄어야 되는데 과연 그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를 이걸 인문대가 해주셔야지 사회대하고. 이게 서울대에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정치인들이야 뭐 걔네들 뭐 내년 대선 총선하고 후년 총선 뭐 대선 생각하니까 얘기 안 나와도 할 수 없지만 용산에서도 뭐 바쁜데 그것까지 신경 써. 그래서 누구죠? 그 어떤 여자분한테 맡겼더니 뭐 일하다가 잘린 분도 계시던데 그분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시죠. 근데 어쨌든 정치인들한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국가 그럼 좀 인문대 사회에 대해서 해주세요. 이런 것 좀. 답이 없잖아 지금. 인구학자 한 분 계시던데 그분은 아 서울이 너무 오밀조밀해서 그래. 그거는 이제 일부 효과죠. 근본 효과 아니잖아. 초등학교 학생도 이렇죠. 지금 한 28만 명인데 10년 내로 12만 명으로 줍니다. 그럼 서울대도 주셔야지. 지방대 다 문 닫고 서울대만 남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산은 한 50조 가까이 쓰는데 폭락해. 이게 한 5년 전에 24조밖에 안 썼어요. 근데 왜 이럴까? 이거 좀 서울대에서 연구해 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가 가장 신뢰가 있다고 생각해요. 30대 남성 연봉과 결혼율의 상관관계. 부자들은 뭐 90% 결혼해. 근데 가난한 사람은 20%밖에 결혼 안 해. 여기서 출산율 반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80년대까지만 해도 부자건 가난하고 다 결혼했어요. 그냥 일단 살고 셋방에서 동거부터 하자. 애부터 낳자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바뀐 거죠 지금. 그럼 결국은 빈부격차 혹은 주택이 없는 50%가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집 없는 남자한테 누가 여자가 결혼해. 근데 사회과학 중에서 이렇게 상관관계가 거의 90% 넘는 건 보기 드문 상관관계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지. 이건 정치인은 못하지만 서울대 교수들은 할 수 있잖아요. 학문적인 건데. 야,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진짜 파격적인 파라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얘기를 해 주셔야지. 서울대에서. 근데 어쨌든 제가 이것도 봤어요. 왜 그런 결혼 안 할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1.7% 성장하는데 다음 정부는 1.2%, 그 다음 정부는 0.7% 성장하고 그 다음 정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할 게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팍팍 줄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게 GDP는 노동력 숫자하고 비례하거든요. 노동력의 퀄리티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숫자 자체가 줄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장 안 되는데 내가 애 낳았고 90살,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내 앞가림도 힘든데 어떻게 애까지 돈을 써?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되면 상호 파괴죠, 상호 파괴. 야, 너희들 애 안 낳아? 그럼 우린 뭐 모르지. 그러면 당신들 앞으로 연금 못 받아? 서울대 교수님들 뭐 30, 40년간 일했는데 그 80세 돼 갖고 연금을 안 준다는 사태가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해? 1년에 막 몇백 조씩 적자가 나는데 연금이, 국민연금이. 그러면 사회 갈등이 엄청 커지겠죠. 그런 문제를 좀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걸 서울대 교수님들이 뭔가 좀 모여셔갖고 하셔야 된다고. 또 하나 보니까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이 불과 한 4, 5년 만에 25세에서 31세로 늘어났어요. 야, 우리 25이 아니라 한 대학 졸업하면 바로 했는데 이게 왜 이럴까? 이것도 4차 산업혁명 효과입니다. 공부할 게 많아. 그다음에 이제 내가 한 90살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옛날엔 직업을 한 30년 했기 때문에 서칭 기간이 짧고 빨리 직업에 들어갔는데 요즘은 워낙 오랫동안 일해야 되고 뭐 직업을 너댓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잡 서칭하는 기간이 길어져요. 나는 이건 가설인데 인문학자들이 하셔야지. 사회학자들하고. 이것도 중요한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럼 31살에 결혼하면 애 낳을 기간이 너무 짧아지잖아요. 그럼 출산율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생각해 갖고 파격적으로 그럼 애를 낳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거 안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야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번아웃 돼요. 서른 살 될 때까지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우리 때는 대학교 때 팬팬이 놀았어. 그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힘이 펄펄 나고 그 기업에 가서 열심히 일해. 근데 얘네들은 준비하느라고 뭐 스펙 따고느라고 완전히 지쳐 빠져갖고 직장에 들어가면 힘이 없어. 에너지가 다 고갈돼. 그런 현상이거든요 지금. 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일단 예산을 교육재정이 지금 64조래요. 나 이거 뭐 깜짝 놀랐는데 한 40조에서 64조까지 올라갔는데 올해 77조까지 올라간답니다.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반으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늘어. 여기서 한 40조 잘라다가 저출산에 써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안 하냐고 서울대 교수들이. 이거 서울대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저 조희연 교육감 문제니까 얘기하셔도 돼. 서울대 줄은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 누군가 해주셔야지. 여기 아까 그 여성부 출신 계시던데 제가 한마디 할게요. 아니 30조 가까운 돈을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름이 잘못된 것 같아. 실제로 성인지에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성을 인지하는데 왜 30조 써야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싫지 이거. 한 10조만 쓰고 20조 좀 저출산으로 가자. 우리가 30조만 있으면 애 하나 태어날 때마다 1조씩 줄 수 있지. 1억 원씩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당장 올라가지. 이렇게 낭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국가적으로. 이걸 서울대 교수님이 말씀하셔야지. 자, 그래서 이제 거의 결론입니다. 그럼 너는 뭐 하는데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어. 제 얘기. 제가 금융 통합, 국제 패권을 만드는데 한번 해보자. 이거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와 사상과 철학도 내가 아마추어지만 해보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구 규모와 영향력 범위 확대도 한번 해보자. 이거 꿈이 너무 큰데?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을 열심히 읽는 겁니다. 이 사람은 헤지펀드 운영자인데 사상 철학을 공부해요. 데이터에 입각해서. 과거 500년간의 데이터를 매일 연구합니다. 그래갖고 패권 국가, 그레이트 엠파이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뉴메릭하게 연구해요. 그래갖고 네덜란드가 떴고 영국이 떴고 미국이 왜 떴고 어떻게 하면 망하고 어떻게 하면 성하는지를 연구합니다. 이런 걸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한 국가가 올라서려면 교육이 중요하고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쟁력 중요하고 밀리터리 중요하고 금융 중요하다. 이게 패권 국가의 공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패권 국가 아니라 헤게모니 컴퍼니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엠파이어라고 얘기했는데 비슷한 거죠. 엠파이어는 내 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여러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성 엠파이어 갖고 우리 같은 소프트 엠파이어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 이름 좋네. 소프트 엠파이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헤게모니 국가. 근데 이제 이게 딱 공식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수많은 헤게모니 국가를 가도 보니까 스트롱 리더십이 있고 이승만 박정희죠.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컬처가 일어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자산을 잘 분배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패권 국가로 올라서다가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생산력 떨어지고 그다음에 빈부격차가 켜지면 이제 피크로 갔다가 망할 때는 그 부채가 커지고 우리나라 커지고 있죠. 돈 많이 찍고 많이 찍죠. 인터널 컨플릭트. 그러니까 국내 갈등이 심해졌죠. 지금 로스 오브 리저브 커런시. 그러니까 기축통화의 위치를 떨어뜨리죠. 위크 리더십. 리더십이 약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빌 워. 내전과 레볼루션이 일어난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군하지 10쯤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저 위로 계속 뻗어나가서 국제적인 헤게모니 국가가 될 거냐. 이제 망해갖고 혁명이나 뭐 전쟁이나 휘말릴 거냐. 내부 컨플릭트는 이제 내전이 생길 수도 있고 외부 컨플릭트는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방향 중에 어디로 갈 건지를 제가 같이 이제 상의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좀 흐린데 돈을 많이 찍고 부채가 많아지면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네덜란드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그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패권 국가에서 물러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찍고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 이거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특히 공무원연금이 심각합니다. 교원연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internal order and disorder. 이거는
내부의 갈등, 우리나라 내부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죠. 좌우 갈등, 뭐 동서 갈등, 남북 갈등 심하죠. 그게 잘못하면 내전으로 폭발하는 거고. 이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패권 국가들이, 엠파이어들이. 그다음에 익스터널 오더, 외부, 러시아가 쳐들어온다든가, 뭐 중국이 쳐들어온다든가, 일본이 뭐 한다든가, 어쨌든 세계 전쟁이 터진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연구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얼마 한 달 전에 바레인에 갔는데, 제가 또 무슨 일을 하냐면 UN 기구 중에서 제일 중요한 UN 기구를 한국에 설립해보자. 그래야 헤게모니 생기잖아요. 뉴욕이 왜 헤게모니 있냐? 제네바가 왜 헤게모니 있냐? 브뤼셀이 왜 헤게모니 있냐? 국제기구를 많이 유치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국제기구를 한번 유치해보자. 그래갖고 이 가운데 보면 이분이 한승수 총리십니다. 제가 모시고 일하고 있는데 86세세요. 39년생. 1980년대 서울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하셨기 때문에 서울대 제자들이 많으십니다. 이분이 이제 UN총회 의장을 하셨는데 UN총회 의장님들의 모임인 UNCPGA, Council of President of the UN General Assembly라고 하는 그 모임에 이제 의장을 3년 동안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 지난달에 이제 바레인에서 그 회의할 때 참석을 했고 제가 담당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그 UN의 어떤 총회보다 더 높은 총회 의장단들의 모임이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UN 총회보다 우리가 더 세, 중요해. 그래갖고 거기서 뭔가 일을 해보자.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가 일반적인 그 냉전이나 어떤 그 뭐 열전보다 더 많다. 더 중요하다. 모든 나라에서. 지금 모든 사람의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다 지금 사이버 전쟁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해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문제를 근데 다 그 국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유엔에서 다뤄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그 사이버 시큐리티 오가니제이션을 만드는 태스크포스 팀에 제가 이제 시니어 펠로우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헤게모니와 관계 있겠죠. 이게 잘 되면 전 세계 인재들이 한국에 와서 사이버 전사들이 또 우리나라 사이버 전사들이 좀 세요. 우리나라 사이버 전사들은 7살부터 PC방에 가서 아주 대대적인 훈련을 하고 스마트폰 전사들 진짜 셉니다. 우리나라가 그분들을 잘 조직해서 대한민국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 국제 유엔 조직 중에서 제일 큰 걸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바레인에서 발표한 거예요. 영어로 30분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게 제목입니다. Proposal for Countermeasure Against International Cybercrime. 국제적으로 사이버크라임을 막을 수 있는 제안. 근데 이게 제가 그 무려 한 6시간 만에 완성했어요. 챗GPT 쓰니까 너무 잘 써주더라고. 문법이 너무 깔끔해. 질문하면 바로 답변해. 그 잘 정리하니까 30분짜리를 쓸 수 있는데 또 그 텍스트 보이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존 가니까 아주 품질이 좋아요.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 심지어 인도식 영어로 막 읽어줘. 그러니까 10번쯤 읽으니까 아주 영어도 잘하게 돼. 그러니까 요즘 영어 연설이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만들기도록. 그래서 그런 걸 했습니다, 제가. 이게 그 내용이고요. 여기 신문 기사도 나왔고 여기 보면은 창키 박 시니어 펠로 저쩌고 나오죠. 제가 이런 활동을 좀 하고 있고 그때 가서 이제 슬로바키아 출신 이 친구는 세르비아인데 이 친구도 야당 당수인데 젊더라고요. 75년생. 그래서 이제 바레인 디클라레이션 뭐 이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잘 나왔죠? 이 바레인의 구시가십니다. 이제 이 책이 제가 2년 전에 쓴 책이에요. 차터 리퍼블릭. 우리 교수님 차터 리퍼블릭 뜻이 뭐 같아요? 정치학 하셨으니까 아시죠? 몰라요? 무슨? 헌장이요? 공화국 헌장. 이게 제가 만든 말이라서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제가 구글 찾아보니까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 뭐냐면은 차터를 새로 만들어서 국가를 새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마그나 카르타. 혹은 그 윌리엄 펜의 그 프리빌리지 차터 프리빌리지 같은 일종의 국가나의 헌법 같은 거를 새로 만들어서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갖고
완전히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이걸 제가 한 2년 전에 썼는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공화국 헌장이 아니고 헌장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차터 리퍼블릭입니다. 제가 북한을 자유민주시장경제국가로 뒤집어 엎어서 거기다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터를 만들어서 모범 국가를 만들자라는 공상과학 소설을 하나 썼어요. 사회과학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모든 세금, 재정과 모든 분야를 이제 설계를 해갖고 했는데 이게 일종의 새로운 국가를 북한에다 만들었을 때 30년 경제 발전 계획입니다. 제가 엑셀 데이터를 30만 개를 처리했어요. 거대한 방정식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제가 증명하고 싶었던 것은 북한의 통일비용이 얼마 될까. 근데 제 결론은 통일비용 제로다. 그걸 증명하는 책입니다. 통일비용이 1년에 한 1000조, 200조 가까이 드는데 20년간. 그거를 투자로 생각하고 땅이 지금 완전 국가 소유 공짜기 때문에 땅을 팔고 화폐를 발행하고 세금을 잘 거두면 충분히 남한으로부터 한 푼도 도움받지 않고 남한보다 더 좋은 나라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수학적으로 증명한 책입니다.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모델링 해본 책인데요. 근데 이게 잘 안 팔려. 어렵대.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썼냐면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려고. 그래갖고 탈북자들을 자주 만나서 이제 보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 용어도 좀 어렵고 숫자가 너무 많아서 힘들고 뭐 제가 원래 책을 쉽게 쓰는 편이에요. 오늘 강연도 쉽죠. 내용은 꽤 까다로운데 제가 책도 이렇게 쉽게 쓰는 편이거든요. 그 30년 후에는 북한이 남한을 능가한다. 메타버스로 구현하는 신생 문명 국가. 메타버스에다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100만 명을 임시정부 독립군을 양성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문학계에 있는 애들,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렵대는데 안 읽는데 한국의 사람들 잘 안 읽어. 그랬더니 그걸 드라마로 만들어보지. 그거 괜찮네. 그래서 제가 시놉시스 써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야, 이 정도 스케일이면 스케일이 크거든요. 이건 한 500억 되겠는데 이거 저 미스터 선샤인급으로 한번 만들 수 있겠다. 사랑의 불시착급. 그러면 북한 애들이 무조건 본다. 그래? 그럼 시놉시스를 줬어요. 그랬더니 시놉시스를 딱 보더니 아, 이거를 아이디어만 뺏기고 그러면 저작권료가 안 생긴대 나한테. 그리고 웹툰이나 시나리오를 써오래. 근데 웹툰은 못 쓰잖아요, 내가. 시나리오도 못 실력이 안 돼. 그래서 전 그러면 소설을 쓰래. 그래, 소설을 내가 한번 써보자. 그래서 평생 처음 제가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헤게모니 국가 만들기 위해서 소설을 쓰고 있죠. 제목이 차터 리퍼블릭이에요. 백중구. 제가 두 달 만에 31편을 썼습니다. 책 한 권을 다 썼어요.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찾을 수 있어. 카카오 페이지 스테이지라는데. 재밌어요. 소설을 처음 써보니까. 이게 바로 이제 대한민국이 헤게모니 국가가 되는 일종의 그 스토리. 여기는 저기 여러 가지 있어야 되죠. 뭐 러브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빌런도 있어야 되고 뭐 매 회마다 주인공이 나타나갖고 뭐 사건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렵지만 쓰고 있는데 여기 주인공이 백중구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백석이란 시인 아시는 분 아시나? 우리 때 고등학교 때 안 배웠는데 백석이라고 아세요? 신당나기 나오는 거. 김 교수님 아시는데 모르시나 봐. 그분 이걸 모르시나? 지금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에 시가 가장 많이 실린 사람이 백석이란 시인입니다. 그분이 기생하고 애인이었는데 조선일보 기자 1938년도에 그분이 저기 요정 대원각인가 하다가 그거를 시주해갖고 지금 길상사라는 절로 바뀌었는데 이 소설에서는 그 백석의 아들이 삼수갑산으로 귀향갔다가 그 아들이 북한에서 탈출해갖고 세계적인 갑부가 돼갖고 이 사람이 북한을 접수하는 그 스토리예요. 재밌겠지 않았어요? 재밌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소설을 쓰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거 쓰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역사, 현대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 현대사 해석이 너무 민감하잖아요. 우리 좌우가. 그래서 어쨌든 근데 재미는 있습니다.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3대 혁명 소조, 뭐 금지곡 이런 거 다 나옵니다.
6.25 전쟁 얘기도 나오고 사하로프도 나오고 빅토르 초이도 나오고 그래요. 제가 원래 한 십몇 년 전에 이런 북한에다가 차터 시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예성강에다가. 그리고 상당히 깊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차터 리퍼블릭이야말로 인류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새롭게 만들어진 국가. 새로 건설되는 국가. 그래갖고 북한이나 어디다 성공해갖고 이걸 전 세계에 퍼뜨리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최대 인더스트리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두바이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두바이에 제가 15년 전에 갔을 때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이번에 가니까 3배 이상 됐어. 야, 니들 이렇게 빌딩 많이 짓는데 공실률 어떠냐 그랬더니 별로 없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러시아 부자들이 다 오고 우크라이나 중국 홍콩에서 많이 몰려온데 부자들만 온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이게 차터 시티입니다. 차터 리퍼블릭. 싱가포르가 일종의 차터 시티고 차터 리퍼블릭이에요. 아일랜드가 일종의 차터 시티고 차터 리퍼블릭입니다. 규모가 크면 차터 리퍼블릭. 윌리엄 펜이 펜실베니아 만든 게 차터 스테이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문명을 이식한 거죠. 대한민국이 1948년도 건국해갖고 국가 만든 게 차터 리퍼블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맹이 뭐 70%에다가 민주주의가 뭔지 선거가 뭔지 세금이 뭔지 모르던 사람들한테 완전히 미국식 제도를 딱 갖고 들어와서 차터 리퍼블릭을 만든 거죠. 그래서 문명은 차터 리퍼블릭에서 시작된다라는 게 제 책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더 해보자. 그래서 두바이, 싱가포르, 아일랜드 성공 사례잖아요. 뭔가 파라다임 시프트를 생각해보자. 그래서 제가 요즘은 북한은 힘드니까 신한군 전체를 땅으로 사자. 이거 한 10조 들더라고요. 아니면 고흥반도를 전체를 사갖고 두바이 같이 만들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연구소에서 이런 것도 해보실, 연구는 해보실 수 있잖아. 그죠? 여기 지금 노인들만 살아요. 평균 연령이 75세입니다. 다 떠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신한군이나 고흥군에 이게 되면 홍콩 같은 나라, 두바이 같은 게 생기면 호남이 일단 대박 나겠죠. 아, 물이요? 제가 물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결론, 서울대 인문사에 대해 너무 좀 마이크로한 거 자기 취미생활만 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거시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다학문 종합으로 민간과 협동해서 미래산업을 연구하고 국가전략을 연구하는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연구비 더 나올 것 같아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